손 날로 밀면 자연스럽게 밀면서 꽉, 그렇지. 자, 그리고 요거를 할 때, 내질 때, 일부러 이걸 모아놔라, 일부러 뭐 벌려놔라, 그렇게 하는데, 제가 회원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3두 운동을 할 때 보통 무조건 다 이런 식으로 피잖아요. 프레스와 익스텐션 두 가지로 나눠져요. 3두 운동은 프레스는 미는 거, 익스텐션은 팔꿈치를 피는 거죠. 근데 모든 3두 운동은 다 프레스예요. 단 하나도 팔꿈치를 펴서 하는 운동은 없어요. 무슨 말이냐면 프레스는 그냥 이렇게 밀어주는 거니까, 3두로 밀어주는 거니까 문제가 없지만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팔꿈치를 이렇게 피는 것처럼 보여요. 근데 실질적으로는 똑같이 요 손날에 중량을 실어서 이렇게 밀어주는 동작을 취하시는 거예요. 이게 아니라 요렇게 팔꿈치를 피게 되면 팔꿈치가 꺾이면서 힘은 들어가지만 우리가 말하는 직접적인 수축은 안 돼요. 그래서 팔꿈치를 이렇게 펴서 꺾어주는 느낌이 아니라 손날로 요렇게 밀어주는 거예요. 그게 대표적인 게 이 라잉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인데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이 운동에서 3두 운동을 하실 때 팔꿈치 부상이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요. 거의 대부분 잘못하고 있는 건데 요거를 잡아드릴 건데 일단은 손목이 보호가 될 거면 약간 요런 그립으로 잡기 때문에 이지바로 잡으셔야 돼요. 요렇게 스트레이트로 잡는 것보다 요렇게 있어야 손목이 안정화가 되거든요. 관절이 편하죠. 요쪽 머리 놓고 한번 누워보세요, 회원님. 그대로 쭉 누워서 자 요렇게 잡습니다. 라잉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목이 이렇게 움츠러들면 안 돼요. 웬만하면 목을 길게 빼놓으려고 하시고요. 그 상태에서 이 상완 있죠? 상완이 수직을 유지하게 되면 어때요? 팔이 위로 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주면 수축은 되지만 텐션이 빠진단 말이에요. 무슨 말이냐면 무게가 3두에서 빠져버려요. 그래서 3두에다 계속 긴장을 유지시켜 주려면 이 상완 자체를 수직에서 뒤쪽으로 쭉 뺍니다. 오케이. 자, 그리고 팔꿈치 를 굽힐 거예요. 굽히는 건 뭐냐면 삼두를 늘린다는 건데 요 바가 머리에 부딪히지 않게 위쪽까지 빼세요. 요건 고정해 놓은 상태로 그대로 팔꿈치만 굽혀보세요. 스톱. 요 머리에 걸리지 않게 요 정도까지 빼는 거예요. 거기서 완전히 다 내리는 건 아니고 삼두가 다 늘어날 때까지만 합니다. 여기서 이제 많이 하는 동작이 어떤 거냐면 팔을 피면서 이 상완을 앞쪽으로 밀어요. 그게 아니라 저 보세요. 제 손바닥 보세요. 여기 쳐다보세요. 여기로 손날로 민다라고 생각하고 쭉 프레스처럼 밀어보세요. 자, 그럼 방금 상완이 어떻게 돼요? 다시 내렸다가 손날로 민다라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쭉 밀면 상완이 안쪽으로 쭉 다시 상완이 안쪽으로 살짝 말립니다. 그렇지. 다시 상완이 안쪽으로 살짝 내회전 되죠. 다시 그대로 여기 보고 그대로 미세요. 손날로 다시 텐션이 뒤쪽으로 살짝 계속 와 있어야 돼요. 그렇지. 상완이 안쪽으로 살짝 말리면서 끝까지 밀어주세요. 손날로 계속 삼두에 무게가 실려있죠. 거기서 쭉 펴보세요. 쭉 끝까지 밀어보세요. 민 상태에서 팔 앞으로 쭉 가져가 보세요. 요 상태에서 사람들이 쉬게 된단 말이에요. 다시 그대로 텐션 뒤로 빼주고 여기서 어깨가 안 다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목을 길게 빼놓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. 승모근이 이렇게 으쓱되면 안 됩니다. 다시 그대로 밀어주고 다시 세 개 해볼게요. 끝까지 미세요. 밀어보고 안 되면 다시 내리면 돼요. 다시 힘은 당연히 빠지게 돼 있어요. 다시 손날로 밀어보세요. 하나 더. 오케이.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조금만 쉬셨다가. 잘하시네. 상완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느껴지세요? 네, 느껴져요. 그대로 누워서 한번 해보실게요. 여기예요, 여기. 요쪽 제 손바닥 있는 데를 향해서 시선도 이쪽, 그리고 손날도 이쪽으로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상완이 안쪽으로 살짝 말립니다. 다시 손날로 밀면 자연스럽게 밀면서 꽉, 그렇지. 자, 그리고 요거를 할 때, 내질 때 일부러 이걸 모아놔라, 일부러 뭐 벌려놔라, 그렇게 하는데 회원님 천천히 내려서 여기만 늘려보세요. 삼두만 지가 알아서 잡혀요. 이걸 일부러 벌리거나 자꾸 이걸 안 벌어지게 좁히라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대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주면, 그렇지, 내 관절 방향대로 그냥 갔다가 쭉, 그리고 목이 여기 움츠러들면 안 되고 그대로 쭉 약간 위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대각선 위로 저쪽으로 밀어주세요. 그렇지. 당연히 예전에 상완이 이쪽으로 올 때보다 수직보다 중량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텐션이 계속 걸려 있으니까. 그렇지. 자, 다섯 개 더 해볼게요.
매일 수 있는 데까지 밀었다 안 되면 늘리세요. 다시 또 도전해보고 팔꿈치 피는 거 아니에요. 다시 쭉 밀어보고 두 개 더 하나 더 오케이. 아 좋아요. 라인 큐라이스 엑세스. 아 이거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.